지난 몇 년간 맹스크는 자네를 악마로 둔갑시켰어. 하지만 자네는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는군.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는 바로 황제입니다. 저는 그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나선이와 함께 적진으로 뛰어드는 것, 적의 포화 속에서도 서로 어깨를 맞대고 전선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강력한 무기지. 함께 싸울 수 있어 영광이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장군님. 이제 마지막이군. 준비됐나? 물론이지, 친구. 우리가 칼날 여왕을 처치하고 영웅이 되는 거야. 진정한 영웅이지. 또 하나, 맹스크가 특별 사면이라도 해줄지.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자고, 타이퍼스. 만약 발레리안 말대로 캐리건이 다시 인간이 되면 그녀를 데리고 여길 들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아, 지미. 캐리건이 돌아왔으면 하는 자네 마음도 알고. 하지만 그동안 그 여자가 저지른 짓은, 글쎄, 세상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자격이 없는 이도 있다고. 그 판단은 내가 할 거야. 조각 찾는다고 고생한 거 생각나? 이렇게 다 모아놓고 보니까 좀 으스스한데. 무슨 말인지 알아. 나도 저걸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되도록 빨리 처리하고 싶어. 동감일세. 지금 이 유물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야. 곧 사용하게 될 걸세. 이 망할 놈의 유물. 무슨 설명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까딱 잘못하면 전 우주의 시공간 연속성이 깨질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공상과학 소설인 줄 아나, 타이커스. 시청자 여러분, 오늘 UNN에서는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밤 도니 버밀리언이 이곳 코랄에 있는 자치령 정신건강센터에 자진 입원했습니다. 도니 버밀리언이 갑작스럽게 정신쇠약 증세를 보이는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견 당시 양말만 신고 있었음은 확실하며, 추가로 맹스크 황제의 선언서와 땅콩 버터를 들고 있었다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어서 건강을 회복하길 빕니다, 도니. 도니 버밀리언이 복귀할 때까지는 제가 UNN의 단독 앵커로 활동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UNN 케이트 로겔이었습니다. 좋았어! 당신의 능력에 대한 내 믿음이 옳았군, 레이너 사령관. 이제 최후의 일격을 가할 때요. 유물을 사용해 칼날 여왕을 제압한 후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 종지부를 찍으시오. 공병대가 주군락지로 젤라가 유물을 옮기고 있네. 남은 병력을 총동원하여 그 주변을 지켜내야 해. 안타깝게도 유물을 칼날 여왕에게 사용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네. 충전을 해야 하거든. 메비우스 재단이 제공한 정보를 보면 유물에서 발산되는 파동이 적을 유혹하나 보더군. 일단 장치를 작동하면 근처에 있는 모든 적과 미친 듯이 유물로 달려들 걸세. 현재 우리 병력으로는 계속되는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아마 유물이 도움이 될 걸세. 정보에 따르면 유물로 에너지 회오리라는 걸 방출해 주변에 있는 모든 적을 처리할 수 있다는군. 매번 사용할 때마다 재충전 시간이 필요하던 것만 빼면 다른 어려움은 없을 걸세. 에너지 회오리는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하네. 다행히 초저주파를 발산하기 때문에 테란에겐 영향을 미치지 않지. 충전이고 뭐고 도움이 된다는데 가릴 게 있겠습니까? 잊지마, 캐리건이 저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그걸 잊겠어? 젤라가 유물을 가져왔군. 찾아다니는 수고를 이렇게 덜어주다니 친절하기도 하지. 경고, 대규모 적의 병력이 접근 중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는 상대할 수 없습니다. 유물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제법인데. 하지만 그 정도는 어림없어. 내 부하는 셀 수도 없이 많은데 당신 부하는 시시각각 줄어가지. 결말은 불보듯 뻔해. 안 좋은 일인가요? 에이, 깜짝 무슨 일이죠? 네, 계속 고방 지원될 원일이. 사령관님, 곧 저그가 우리를 덮칠 겁니다. 벙커를 건설하고 최대한 많은 유닛을 훈련해야 합니다. 만일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에너지 회오리로 기지를 방어하십시오. 재충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출동 공격을 내리실 겁니까? 사람은 누구니? 모든 말을. 뭔 일 있어요? 벙커는 준비 완료. 목표는 이번에 모두 자, 출동 좀. 공격을 내리실 겁니까? 사람은 누구니?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고방 지원 대기 중. 언제든 좋습니다. 속속으로 계속해. 건설로봇 내리실 겁니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고방 지원대 계속하세요. 아군이 간섭하고 있습니다. 야근이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자, 다음은 누구니? 기다려. 굉장하군. 시간 낭비다. 에이! 깜짝이야! 알겠습니다. 알았다, 오빠. 무슨 일? 네! 일대정임! 유물의 에너지 회오리 재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준비 완료! 문제 없습니다. 상담! 에이! 깜짝이야! 이야! 조심하십시오, 대장님. 엄청난 수의 저그 비행체가 유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뭔 일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전투를 위해 자. 변신 시스템.
지상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전투를 위해 자. 알고 있었어. 물론이지.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요. 시간을 내리실 겁니다. 전쟁을 시작할까요? 대장님, 엄청난 수의 저급 비행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 시스템 작동 준비. 알겠습니다. 지상이든 공중이든 좋습니다. 기지가 관성으로 도시 공격받고 있어. 업그레이드 완료. 도망 지원 대기 중.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내보내자니 심심하군. 이제 내가 직접 당신에게 죽음을 안겨줄게. 넌 후회할 거야. 캐리건을 쫓아냈다. 잘하고 있어. 저급 비행체가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무슨 일이죠? 도망 지원 대기 중.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배를 보내라, 건설로.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긴 못 지켰는데요? 시간 낭비 말. 무슨 일이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깜짝이야! 전신 시스템 작동 중입니다. 전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저급 비행체가 더 몰려옵니다. 뒤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할까요? 알겠습니다. 전투를 위해 태어났다. 물론입니다. 어디 있어요? 기지가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군주가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공방어 준비를 하십시오.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유물의 에너지 회오리 재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중에는 다 좋습니다.
내 땅에서 너희를 싹 쓸어버리겠다. 다음은 누구니?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바탕 쓸어볼까? 봅시다. 전투하겠다. 저급 비행체가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캐리건이 물러갔다. 더욱 분발해라 제군들. 기지가 공격. 신 시스템 작동 준비.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범인 출력 최대로. 찾아왔습니다. 기상 네? 갑니다. 간다. 기관선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유물의 에너지 회오리 재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인가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수행할 수 없습니다. 도구들이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번엔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야. 부르셨소? 네! 네네, 후방 지원 대기 중! 기지가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처음부터 여기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지. 캐리건이 다시 후퇴했다. 계속 버텨라. 저급 비행체가 또 몰려옵니다. 이번엔 멋지겠지. 무슨 일이죠? 그렇게 하죠. 전쟁을 시작할까요? 이상 후 출동 중.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질법 본것 중 가장 큰 저그 생체 반응입니다. 지금 대장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확인. 변신. 재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대장님, 엄청난 수의 저급 비행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내 놈들이 지금 누굴 상대하는지 알고나 있나?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장님, 엄청난 수의 저그 비행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한마당 내려볼까? 기전선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행할 수 없어. 저급 비행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행체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진 시스템. 검사 것이 공격받았습니다. 검사 것이 공격받았습니다. 현장으로 보내. 죽을 때다. 건설 로봇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잘가요. 건설 로봇이 공격하고 듣고 있나? 물을 입지 않았겠지, 빈들레. 지금 실행한다. 타이카스, 무슨 일을 벌인 거야? 악마와 계약을 했어, 지미. 그녀만 죽으면 난 자유야. 우리 둘 다 선택을 해야겠군. 정말 유감이군. 짐. 이제 괜찮아. 나 여기 있어.